안녕하세요. 지리산 산나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활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활나물은 보시다시피 콩과에 속합니다. 콩과에 속하는 식물들의 꽃들이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제 꽃이 피고 지고 또 씨앗을 맺고 하는 이 씨방에 털이 잔뜩 맺혀 있습니다. 잎은 대나무 잎처럼 이렇게 가느다랗게 해서 쭉쭉 뻗어 나오고요. 잎은 대나무 잎처럼 생겼습니다. 많이 자주 눈에 띄는 풀은 아닌데 주로 이제 풀밭에서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맹은 야백합, 이두, 구령초, 야지마라고 부르고 맛은 쓰고 담백하면서 성질은 평한 약초입니다. 꽃이 피고 있을 때 채취해서 잘게 썰어서 햇볕에 말려서 약용으로 이용을 합니다. 잎, 줄기, 꽃, 뿌리, 열매 모든 부분을 다 약으로 쓰고 약효는 청열, 이석, 소종, 해독에 효능이 있고 이질과 염증성 발열, 소변 분리, 복수, 수종, 이명 등의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최근에는 암 치료에 사용하는 걸로 성분 분석 결과 밝혀졌고요. 해열, 이뇨, 해독작용 등의 효능이 있으며 각종 종기를 다스려 주기도 하고 적용질환은 각종 염증으로 인한 발열 현상과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세, 뱃속에 물이 차는 증세, 살갗에 물집이 돋는 증세, 각종 부스럼, 악성 종양 등의 치료약으로 쓰이는데 보통 이제 말린 것 기준으로 30g을 달여서 복용을 하고 외용약으로 쓸 때는 찌어서 붙이면 됩니다. 또 독사에 물려서 생긴 외상, 소변이 붉고 끌끄러우며 열이 극에 달해 음경 속이 아프기도 하고 배뇨 시에 요도에 장렬감이 있고 간혹 더웠다 추웠다 한열이 오가면서 몸이 무거운 증상, 숨이 차고 기침을 하는 증상, 풍습으로 인해서 저리고 아플 때도 약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살갗이 흐려서 생기는 각종 부스럼과 악성 종양 치료에는 생풀을 찌어서 흥겁에 싸서 환부에 붙이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항암 성분이 함유된 걸로 밝혀져서 암 치료제로도 많이 쓰는데 특히 피부암, 자궁경부암, 음경암, 유선암, 위암, 간암, 식도암, 폐암 및 만성기관지염에도 효과가 높은 걸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종 암의 약으로 사용하는 활나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